제주도 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개발 지역을 확대하는 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타당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네, 충분한 자료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준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상장 모체라고 불리는 제주시 함덕 일대 지대. 최근 제주시가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며 이 일대를 현재 보전관리 지역에서 개발 용도인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인데다 골고사리 등 희귀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이곳이 고자왈이라며 개발 용지로의 변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해당 지역을 직접 둘러본 결과 생태적 가치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공장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상당히 수림도 우거지고 또 지질학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이어서 이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고. 상장 모체 그 지역에 대해서 2단계까지 상향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므로 인해서 공장도 지어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뭐할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놔서 괜히 오해 삼고 그런. 제주도와 제주시는 용역 결과 상장 모체 지역의 경우 고자왈이 아니며 토지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며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 결과 개발로 인해서 한80% 이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된 지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계동 주거지역 확대 계획은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녹지 지역 15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차원이 아닌 봉계동 폐기물 처리 시설 협약에 따른 약속 이행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그 수립 체계의 근간을 저는 흔드는 협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협약이다. 그리고 이게 한 나쁜 예를 남기는 것 같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함덕 상장 모체 계획관리 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변경을, 봉계동 주거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